어젯밤에 네 방에 든 자가 정이, 맞지? 그런 적 없습니다. 네 방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밤새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아? 사실대로 말해. 정이였잖아. 무슨 변명이라도 하든가. 왜 정의를 감춰둔 건데? 황자님부터 제대로 변명해 보십시오. 고작 서신 한 장짜리 변명 말고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보시라고요. 갑자기 혼인하신 이유가 뭡니까?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후의 욕심이 나서 그러신 겁니까? 그 아이 그대로 놔뒀으면 거랑국에 볼모로 갈 거였어. 혼인 말곤 다른 수가 없었다.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. 그럼 그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고. 또 너한테 또 참으라고 해야 되잖아. 네가 부인이 어르신 걸 싫어하는 거 알아. 어떻게든 혼인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.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? 어제 정희님이 계셨던 거 맞습니다. 야간 통행 금지를 깜빡하고 무예 연습을 다녀오신 듯 싶었어요. 별일 없었습니다. 앞으로 거짓말은 하지 마. 아무리 더럽고 추한 거라도 진실을 원하는 건 너도 나도 마찬가지야. 그럼 말하고 싶지 않은 건요? 그럴 땐 어떡합니까? 그냥 말하기 싫다고 해.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건 딱 질색이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나도 거짓말은 안 해. 그럼 이제 화가 풀린 거냐? 혼인하신 거 후회하십니까? 후회하지 않아. 폐하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. 공주는 개태사로 출가시켰다. 처음부터 그렇게 악조한 혼인이었어. 전에 은혜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지? 그게 정이냐? 전혀요. 아닙니다. 배 타던 날 중요하대 놓고 잊어버렸단 말이요. 실은 잊어버린 거 아니죠? 그게 뭡니까? 널 은혜한다. 다음부턴 절대 잊지 마십시오.